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저번 애니멀 플로우 튜토리얼 초급자용 30분 코스 영상을 경험하시고 체력적인 문제로 중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번엔 순한맛 버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에린이를 위한 애니멀 플로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스태틱 비스트 컨트롤 레터럴 림 리프트 리그레션입니다.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배꼽 아래 두고 바닥에 닿게 한 뒤 오른손과 왼발, 왼손과 오른발을 교대로 바닥에서 떨어뜨려줍니다. 등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해주세요. 체력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수행합니다. 다음은 트래블링 비스트 리그레션입니다. 앞에서 했던 스태틱 비스트 컨트롤 레터럴 림 리프트 리그레션 자세에서 앞으로 차근차근 걸어갑니다. 등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해주세요. 체력이 된다면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걷다가 너무 힘들면 다시 리그레션 자세로 반복합니다. 다음은 로디드 비스트 언로드 리그레션입니다. 비스트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 디딘 뒤 몸 전체를 뒤로 당겨와 웅크린 후 앞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어깨가 손을 넘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정확한 자세를 위해 천천히 해주세요. 체력이 된다면 바닥에서 무릎을 살짝 띄워주세요. 다음 동작은 비스트 리치 리그레션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는 비스트 리그레션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이동시키며 한쪽 무릎을 어깨 밑까지 끌어오고 발은 곧게 펴고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웨이브 언로드 리그레션입니다. 먼저 비스트 리그레션 자세에서 다리를 펴고 엉덩이를 위로 최대한 들어 올려주세요. 체중을 앞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며 척추를 허리부터 목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구부립니다. 골반이 가슴 높이쯤 내려오면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한 후 다리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펴줍니다. 온몸은 편 후 반대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바꾼 동작은 스태틱 그랩 컨트롤 레터럴 림 리프트 리그레션입니다. 그랩 자세에서 오른손과 왼발, 왼손과 오른발을 지면에서 번갈아가며 떨어뜨려줍니다. 여기서 몸통을 지지하는 힘이 약하다면 무게중심을 다리로 이동시켜 다리가 지지하는 체중을 증가시키고, 그래도 힘들다면 엉덩이를 바닥에 닿게 하는데 주의할 점으로 편하게 몸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면을 누르는 힘을 50% 정도 여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해주세요. 트래블링 크랩 리그레션입니다. 컨트롤 레터럴 림 리프트 리그레션 동작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체력이 된다면 엉덩이를 떼고 걷습니다.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집중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크랩 리치 리그레션입니다. 크랩 자세에서 골반을 높게 들어올려 봅니다. 동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 한 팔을 천장을 향해 높게 뻗어주며 골반을 들어올려 줍니다. 익숙해졌다면 몸통 회전에 신경 써서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에이프 리치 앤 스탠딩 에이프 리치 리그레션입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온몸으로 앞으로 같이 내보내는 느낌으로 뻗어줍니다. 손은 바닥에 닿고 합니다. 다시 상체를 세워주며 발 뒤꿈치를 들고 상체를 곧게 펴준 뒤 상체 양쪽으로 양팔을 최대한 멀리 뻗어줍니다. 다음 동작은 레터럴 트래블링 에이프 리칭 리그레션입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다리보다 측면에 짚습니다. 체중을 팔에 싣고 살포시 뛰어 팔의 반대편으로 몸을 이동시킵니다. 이때 뛰는 동작이 힘들다면 넓게 옆으로 걷는 느낌으로 합니다. 먼저 간 다리를 측면에서 길게 뻗어줍니다.
다음은 포워드 트래블링 에이프 리그레션입니다. 팔을 곧게 뻗어 앞으로 짚어주며 다리가 조금이라도 바닥에서 떨어질 수 있게 띄워주세요. 양 다리는 떨어지지 않게 서로 붙여서 이동합니다. 만약 뛰는 게 힘들다면 오른손에 왼발, 왼손에 오른발 순으로 교차되게 걷습니다. 다리는 팔과 팔 사이로 지나갑니다. 다음 자세는 트래블링 프로그 리그레션입니다. 이번에는 팔의 간격을 조금 좁게 모아서 바닥을 짚습니다. 원래 동작에서는 개구리처럼 뛰며 손을 멀리 짚어야 하지만 팔에 힘이 약한 분들은 손을 바닥에 끌며 스스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뻗어서 짚어줍니다. 양 다리를 팔보다 넓게 벌려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은 언더스위치 리그레션입니다. 비스트나 크랩 자세에서 컨트롤 레터럴림 리프트를 하듯이 교차되는 팔과 다리를 들고 몸을 나선으로 상하로 뒤집어 버리는 기술입니다. 허벅지 측면을 바닥에 끌면서 난이도를 낮출 수 있지만 코어가 약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바퀴 돌고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한 뒤 쉬거나 크랩 자세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잠깐 디디는 정도로 체력 배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을 못 쓰고 허리를 과사용하다가 다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네요. 다음은 점핑 언더스위치 리그레션입니다. 이건 역시 잠깐 쉬는 정도로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언더스위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기 전에 몸을 지지하고 있던 발로 살짝 점프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효율적인 동작을 하도록 노력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사이드킥 스루 리그레션입니다. 비스트 자세에서 언더스위치를 3분의 1 정도 수행 중에 왼발과 오른팔, 오른발과 왼팔 같이 교차하는 팔다리를 서로 반대 방향 측면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다리를 뻗을 때 바닥에 디디며 체중을 분산시킵니다.
다음 동작은 스콜피온 리치 리그레션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고 상체를 앞으로 이동하며 한쪽 무릎을 반대편 팔에 닿고 다시 뒤로 돌아오며 들어올려 사선 방향으로 넘깁니다. 들고 있는 다리 무릎은 접고 발목을 곧게 펴줍니다. 다음은 스콜피온 스위치 리그레션입니다. 비스트 리그레션 자세에서 한 다리를 들어 올려 스콜피온 리치 마지막 자세를 만들고 들고 있는 다리 방향으로 몸을 넘겨 착지합니다. 다음은 프론트 스텝 리그레션입니다. 비스트 리그레션 자세에서 한 발을 팔 옆으로 끌고 온 뒤 가슴을 들고 한 팔을 접어줍니다. 마지막 동작은 프론트 스텝스루 리그레션입니다. 프론트 스텝 자세에서 뒤에 있던 다리를 앞에 짚고 있는 다리와 팔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뻗는 다리는 바닥에 닿게 하여 체중을 분산시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나에게 맞는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